안녕하세요. 미국 이모 비바입니다. 오늘은 캠핑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 첫 캠핑에 꼭 가져가야 하는 필수 아이템 8가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캘리포니아는 꽃도 피고 하늘도 맑고 아직 뜨거운 여름이 오기 전이라 캠핑하기 아주 좋은 계절인데요. 캠핑 한번 가볼까 생각하다가도 귀찮아서 망설이시는 분들은 일단 기본적인 물품만 좀 챙겨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가까운 캠핑장에서부터 캠핑을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도 처음에는 좀 많이 망설였는데 아, 이 좋은 취미를 왜 더 빨리 시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필수 캠핑용품 8가지와 캠핑용품 선택할 때 알아두면 좋은 팁, 그리고 아직 낯선 캠핑 장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 캠핑을 시작할 때 들었던 비용까지 몽땅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곳은 바로 텐트입니다. 사실 어떤 형태의 캠핑을 하느냐에 따라 필요가 없을 수도 있죠. 캠핑카를 가져가거나 차박을 하신다면 생략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텐트 캠핑을 하시는 경우에는 꼭 필요합니다. 텐트는 종류가 정말 정말 많죠. 뭐 일반 텐트도 있고 동계용, 쉘터, 터널형, 원터치, 거실형, 그리고 뭐 1000불에서 4000불 정도 하는 그런 루프탑 텐트도 있는데 처음 캠핑을 시작할 때 이런 장비는 좀 너무 부담스럽죠. 저는 6인용 일반 텐트 240불에 구입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4인용이라면 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도 있겠죠. 한 요 정도 선에서 구입을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제가 텐트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크기였습니다. 짐이나 뭐 테이블 같은 것을 텐트 안에 넣기를 원했기 때문에 신랑하고 저 둘이 사용하지만 넉넉한 사이즈의 6인용 텐트를 구입했고요. 그리고 또 비가 올 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스크린 룸이 있는 텐트를 선택했습니다. 따로 룸이 있으면 아이스박스나 뭐 잡동사니를 보관할 때 좋고 또 비가 올 때 신발을 보관하기 참 좋아요. 저처럼 이런 형태의 텐트를 사시면 직접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망치랑 장갑도 필수로 필요한 물품이고요. 또 텐트를 설치하고 해체할 때 아무리 빨리 해도 20, 30분은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다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또 원터치 텐트를 많이 선호하십니다. 원터치 텐트는 영어로 뭐 원터치, 뭐 오토매틱 아니면 팝업 텐트로 표현하시면 돼요. 제가 캠핑용품은 사도 사도 끝이 없다는 말이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요즘은 정말 체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텐트가 하나 있으니까 봄이나 여름에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원터치 텐트도 갖고 싶고 텐트라는 게 또 기본적으로 비바람만 막아줄 뿐 추위를 막아주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두꺼운 재질로 만들어진 그런 동계용 텐트가 또 있더라고요. 갖고 싶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조만간 살 것 같아요. 두 번째로 필요한 물품은 침낭입니다. 침낭은 인원수대로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저는 베개 없이도 잘 자는데 만약에 베개가 꼭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침낭이 있다 하더라도 좀 추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침낭 안에 넣고 사용할 그런 담요를 같이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침낭은 어떤 곳에 사는 게 좋을까요? 제가 캠핑용품에 대해 다른 분께 조언을 들은 적이 있는데 명언입니다. 캠핑용품은 작고 비쌀수록 좋다. 그쵸? 근데 마냥 비싼 것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부피가 작고 적당히 단열이 되는 제품으로 선택하셔도 처음에 막 쓰기에는 괜찮습니다. 슬리핑백 디자인도 다양한데 저는 이렇게 정수리를 덮어주는 그런 머미 스타일 슬리핑백이 좀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참고로 동계 캠핑을 준비하신다면 좀 체크를 할 부분이 있는데 침낭이나 매트를 선택할 때 R-Value라는 것을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단열 성능을 수치화한 것인데 숫자가 클수록 단열이 잘 되는 제품입니다.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까 온도가 화씨 50도일 때는 이 수치가 최소 1 정도만 되어도 괜찮고 화씨 22도일 때는 최소 3, 그리고 아주 추운 영하 기온일 때는 최소 6 정도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물품은 바로 매트리스입니다. 매트리스는 크게 두 가지 용도로 쓰이는데 하나는 텐트 바닥에 까는 용도, 그리고 또 하나는 침대 용도입니다.
바닥에 까는 매트리스는 좀 얇고 부피가 작은 게 좋겠죠? 고수분들의 말에 의하면 텐트는 바닥 공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찬 기운을 막아주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보통 이제 발포 매트와 얇은 담요 같은 것을 바닥에 깔아주면 좋아요. 그리고 침대 용도로 사용할 그런 매트리스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에어매트, 자축매트, 그리고 매트리스는 아니지만 대체품인 야전침대가 있습니다. 저는 에어매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자축매트의 존재를 미리 알았더라면 아마 자축매트를 구입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각 매트리스의 장단점을 말씀드릴게요. 에어매트리스는 가격이 합리적이고 사이즈가 다양하고 또 공기 주입량을 조절할 수 있고요. 가볍고 부피가 작다는 장점이 있지만 구멍이 뚫리기 쉽고 또 겉면이 차가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윗부분, 이 겉감의 재질이 좀 따뜻한 것인지 확인을 하고 사야 합니다. 그리고 움직임이 좀 쉽게 느껴져서 다른 사람하고 같이 이용하면 좀 불편하고요. 또 공기를 주입할 수 있는 펌프가 필요합니다. 전기 구동 펌프를 이용하면 뭐 순식간에 공기를 넣고 뺄 수 있지만 펌프 가격이 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축 매트리스는 일단 스스로 부풀기 때문에 펌프질이 필요 없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죠. 그리고 보통 재질이 에어매트리스보다는 좀 따뜻합니다. 단점은 비교적 부피가 크고 팽창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요. 가격이 다소 비싼 편입니다. 그리고 야전 침대는 조립이 쉽고 침대 아래 공간을 활용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부피가 크고요. 또 저렴한 것을 잘못 사면 뻣뻣해서 잠자리가 불편하고 약해서 흔들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야전 침대와 슬리핑 패드를 결합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 그냥 자축 매트리스 하나 구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필요 물품은 바로 의자입니다. 저는 집에 비치 체어가 원래 있어서 그걸로 시작을 했고 또 아직까지도 캠핑용 의자를 따로 구입하지 않고 그냥 비치 체어 가지고 다녀요. 근데 집에 의자가 없다면 예쁘고 가벼운 캠핑용 의자 하나 구입하시면 좋고 또 집에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의자가 있다면 굳이 처음에는 구입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한 가지 참고하실 부분이 한국에서 캠핑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캠핑 의자와 테이블을 꼭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미국에서는 뭐 노지 캠핑, 백패킹을 하지 않는 이상은 캠프그라운드에 기본적으로 이제 피크닉 테이블 정도는 있거든요. 그래서 테이블은 구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물품은 바로 랜턴입니다. 캠핑장은 대체로 외진 곳에 있잖아요. 밤에 진짜 어둡거든요. 핸드폰 플래시로 좀 버틸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불편하죠. 랜턴은 별로 비싸지 않으니까 하나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좀 전기 충전도 되고 태양광 충전도 같이 되는 제품이 좋고요. 헤드랜턴도 하나 있으면 편리하겠죠? 저는 밤에는 이제 주머니에 손바닥만한 작은 손전등도 항상 넣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편리해요. 여섯 번째 물품은 바로 아이스박스입니다. 아이스박스는 되도록이면 사이즈가 넉넉한 것이 좋습니다. 저는 62쿼트짜리를 샀는데 처음에는 좀 과한가 싶었는데 또 쓰다 보니까 공간을 다 활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작은 것보다는 사이즈가 큰 게 좋고 꼭 바퀴가 달린 것으로 사세요. 아이스박스 자체의 무게도 있는데 안에 이것저것 넣다 보면 엄청 무거워지거든요. 그래서 바퀴 정말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물품은 버너와 가스입니다. 하다못해 컵라면에 부을 물을 끓이는 데만 해도 이 버너와 가스가 필요하죠. 캠핑용으로 나오는 컴팩트 버너나 아니면 2구짜리 버너를 사면 좋은데 사실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한국인들은 흔히 집에 그 1구짜리 휴대용 가스레인지 있잖아요. 고기 구워 먹을 때 쓰는 거. 그 휴대용 가스레인지 가지고 가도 괜찮아요. 하나만 있으면 조금 불편하니까 휴대용 버너 두 개를 가져가든지 아니면 뭐 하나 새롭게 구입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가스 잊으시면 안 되고요. 아, 참고로 일부 미국 캠핑장에는 그릴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마 더러워서 못 쓰실 거예요. 직화 요리를 하시려면 그릴도 챙겨가셔야 합니다. 자, 여덟 번째 캠핑 용품은 바로 히터입니다. 여름이 아닌 다른 계절에는 히터가 꼭 필요해요. 텐트 안에서 사용할 휴대용 히터 하나 장만하시는 게 좋고요. 또 가스도 꼭 함께 챙기시고요.
지금까지 이제 첫 캠핑에 필요한 물품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정도예요. 뭐 간단하죠? 그리고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물품이 있는데 바로 주방용품입니다. 한국에서는 흔히 코펠이라고 하죠. 뭐 아웃도어 용도로 만들어진 그런 가벼운 냄비 세트. 근데 있으면 좋아요. 편하고 공간 차지도 덜하고. 근데 첫 캠핑에서는 그냥 집에 있는 주방용품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집에 있는 냄비 가져가도 괜찮아요. 일단 캠핑 시작해보고 내 적성에 맞다 그러면 그때 살림을 늘리셔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필수는 아니지만 가져가면 좋을 물품 중에 하나가 바로 장작입니다. 캠핑장에 따라서 불멍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캠프파이어가 허용되는 곳이라면 장작 꼭 챙겨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장작을 피우려면 성냥이나 라이터도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처음 캠핑을 시작할 때 들었던 비용은 이렇습니다. 텐트 240, 침낭 2개 95, 에어매트리스와 펌프 각각 99, 28, 그리고 의자는 집에 있는 거 써서 비용이 안 들었고요. 랜턴은 15불, 아이스박스 44, 버너랑 가스도 집에 있는 거로 썼습니다. 히터는 74, 그래서 토탈 595불이 들었습니다. 뭐 어떤 브랜드, 어떤 성능의 제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격 차이는 천차만별이겠지만 집에 이미 가지고 있는 물품을 적극 활용하시면 부담 없는 가격으로 첫 캠핑을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것만 해도 사실 부피가 작지는 않죠. 어떻게 다 차에 실을 수 있냐고요? 가능합니다. 제가 소형 SUV를 타는데 다음번에는 어떻게 차에 테트리스를 하는지 이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좋은 취미를 더욱더 많은 분들이 함께 누리면 좋을 것 같아서 미국에서 처음 캠핑을 할 때 필요한 그런 필수 물품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